봄배기 피면 넌 다시 나에게 찾아가 그늘 치고 나는 또 어디로 가 내겐 시끄럽다 향기마저 떠나 보내고 널리 천문이 쓰게 내 사랑도 지인간 머리 동백이 계절을 바꾸어 내 안에 그대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, 이룰 수 없는 사랑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어요. 상사화는요, 잎이 피잖아요. 보통 잎이 피고 나면 꽃이 피잖아요. 그래서 잎과 이렇게 꽃이 공존을 하는데 상사화는요, 잎이 피어서 잎이 다 지고 난 다음에 앙상한 가지에 꽃이 핀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저는 지금 오늘 계란이 딱 꽃이 연상이 되죠. 파릇한 잎사귀와 이렇게 노란 개나리 꽃을 연상할 수 있는데, 그런데 이렇게 공존하는 게 아니라 잎이 먼저 폈다가 잎이 다 지고 나야 이렇게 꽃이 핀다는 거죠. 그래서 서로 만날 수 없다는 거죠. 그래서 바로 그러한 내용을 담은 노래입니다. 그러니까 너고 나하고는 이미 이룰 수 없는 사랑,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다. 그래서 보면은요, 이 여러분 무지개 있죠? 왜 무지개가 신비롭겠어요?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신비롭답니다. 무지개를 아마 잡아서 내가 소유한다면 그게 신비로움이 아마 없을 수가 있겠죠? 꽃이 피었다가 시들기 때문에 더 아름답게 느껴진다는 거죠. 그래서 또 역시
젊음은 붙을 수가 없기에 그 젊음이 소중한 거예요.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내일은 젊다고 봐요. 아마도 그 소중함을 모르고 함부로 하게 될 것 같아요. 그렇죠? 그래서 젊음은 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고 우정은 깨지기가 쉬운 것이기 때문에 더 귀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깨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겠죠. 자, 내가 모란으로 피었는데 당신은 모란으로 같이 피어서 만남을 공존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모란으로 필 때는 동백으로 피더니 내가 동백으로 필 때는 너는 모란으로 피더니 그래서 빛나가는 그런 인연을 다룬 그런 노래입니다. 자, 여기는 셋 있다는 표가 주된 리듬이에요. 그래서 그 멜로디를 잘 살려가야 되는데요. 딴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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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뭐라니? 비면은 여기 한 바퀴 가지가 세 가지다. 가지 아시죠? 이렇게 가지가 멜로디가 세 개지만 이거는 한 박을 처리를 하네요. 자, 딱 두 글자면은 반박씩 처리하기가 참 좋으려구만. 글자가 세 개니 균등하게 한 박자를 세 리듬으로 나누려니 쉽지는 않지요. 근데 요령이 있어요. 세 뒷따옴표는요, 첫 박을 길게 가지고 가면 돼요. 액센트가 첫 박에 붙어요. 그래서 머리 비면 이런 느낌으로 가주세요. 그러면 훨씬 더 이렇게 리듬 타기도 쉽고 노래 가사말이 훨씬 더 입에 붙어요. 근데 이거를 다 평면으로 펼치잖아요. 그러면 뭐라니 비면 입만 바쁘고 박자는 계속 밀리게 돼 있어요. 그래서 뭐라니 비면 뭐라는로 됐나요? 시작! 뭐라니 비면 뭐라는로 뭐고 여기는 아주 아주 그냥 틀리든 말든 틀리든 말든 하면서 아쉬움을 줘야 돼요. 뭐라니 비면 뭐라는로 요렇게 모든 걸 다 비추지 말고 가려주세요. 그래서 뭐라니 비면 뭐라는로 그래도 끊어지진 않았어요. 이어지듯 끊어질 듯 이어져야 돼요. 동백이 비면 넌 다시 동백으로 동백으로 나에게 찾아와 꿈을 주고 꿈을 주고 소리를 굵기를 가지고 가지 마시고 가늘게 이어져야 돼요. 틀리든 말든 나에게 찾아와 꿈을 주고 너는 또 어디로 가 버리나 가. 잘 들어보세요. 가아아가 아니라 가 액센트를 카에다 붙여야 돼요. 너는 또 어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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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다 액센트 가 가. 자, 셋 입단음표의 리듬은 첫 박자의 액센트다. 첫 멜로디의 액센트를 주는 거다. 너는 또 어디로 가 버리나. 자, 계속 셋 입단음표가 나옵니다. 인연이란 그늘 놓고 봄에겐 싫었다 싫었다 한번 흔들어주고 향기 한 박자씩 향기 마저 떠나 보내고 떠나 보내고 역시 요 소절도 끊어질 듯 이어진 그런 아쉬움을 주셔야 돼요. 떠나 보내고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? 안 된다. 향기 마저 떠나 보내고 뒤로 갈수록 볼륨감을 크게 바람에 날리는 첫꽃잎 속에 바람에 액센트 날리는 액센트 첫꺼주고 꽃잎 속에 내 최고조예요. 그냥 내가 아니죠. 앞에 예령음이 하나 붙어야 돼요. 내 발동 걸듯이 내 사랑도 진다 줄여서 뒤로 갈수록 그게 자 여기에서 바로 아로 이어지는데요. 요 부분이 최고조가 되겠다. 모르니 그 느낌이 있어야 되겠죠. 얼른 이때 아 할 때 이 앞에
짧은 몰래숨이 하나 들어가면서 흐느낌이 가면서 소리가 완전 고조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내 사랑도 진나 여기에서 몰래숨 여기서 살짝 몰래숨으로 최고조로 끌어올려 시작 뭐라니 이렇게 흐느낌이 한번 들어가면서 몰래숨이 들어가는 거예요. 이때 숨을 들여 마시는 거죠. 뭐라니 나 동백이 계절을 바꾸었다. 여기서는 딱 끊어야 돼요. 정점에서 딱 끊어줍니다. 시작 계절을 바꾸었다. 실패면 뚝 떨어져 다 하고 번지점프 실패면 한 번 더 소리 질러 하 앞에 숨은 없지만 몰래숨 한 세월이 휘휘 시작합니다. 휘또 가도 내 안에 그대는 영원하리. 굵기를 가지고 가면 그대로 유지를 하면 노래에 감칠맛이 떨어져요. 그래서 소리를 쫙 빼주는 것 끊어질 듯 이어지게 마무리는 조금 더 여유 있게 그대 내 안에 그대는 영원하. 그냥 바로 하리가 아니라 하하하하하하하리 끝내기가 아쉬우니까 이렇게 여기를 잘해 주셔야 돼요. 자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. 이룰 수 없는 사람에게 더 안타까운 마음 자, 마음을 고스란히 멜로디에 리듬에 담아보세요. 뭐라는 비면은 뭐라도 동백이 비면은 영다시 동백으로 나의 찾아온 그 울추고 넌 또 어디로 가버리나 인연이 대금을 품에 내 향기마저 돌아보내
그대는 영원하기.